안녕하십니까? 괜찮습니다. 괜찮군요. 조금 아까 트레이더스에서 사온 두 마리 치킨. 오늘 저녁입니다. 단백질 섭취. 콜라. 펩시 콜라가 세일이라 사실은 코카콜라가 더 맛있는데 그냥 통닭 콜라를 사가지고 먼저 통닭을 집었어요. 근데 화면이 아까 너무 안 좋았어요. 지금 이거를 카메라를 바꿔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. 네. 건강합니다. 아유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날개. 날개는 다 드세요. 저는 날개를 좋아해요. 날개를. 원래 날개 먹으면 미인이 된다 그랬나요? 그렇군. 미인이 되십시오. 네, 그 저는 뒷다리 먹겠습니다. 그러세요. 저는요 통닭을 제일 좋아해요. 소고기도 별로 안 좋아해요. 돼지고기도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냥 치킨이라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어요. 근데 또 물에 빠진 고기는 또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냥 삼계탕은 그냥 그래요. 근데 치킨은 정말 맛있어. 나는 화장품을 못 샀잖아요. 결국은 쿠팡으로 시켰어요. 쿠팡에 두 개 24,000원. 딸 보고 사달라더니 너무 딸이 말을 안 듣네요. 그럴 수가 있나? 그럴 수도 있죠 뭐. 쿠팡을 제가 쓰다가 너무 아까워갖고 제 그 뭐지 택배비 배송료 배송료가 올랐잖아요. 2천 얼마에서 4,500원으로 그래갖고 딸이 있으니까 이제 같이 쓰려고 그랬는데 그거 내 걸로 결제를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.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. 그런 것도 배울 줄 알아야 할 줄 알아야 돼요. 이제 노인애들도 맛있어진 거 같다. 옛날보다 더 비싸. 참 오랜만에 샀는데 비싸게 튀길 것 같아요. 롯데마트는 너무 맛없어. 아. 롯데마트? 이거 시켜 먹으려면 2만 원 넘죠. 시켜 먹어본 적도 참 오래됐다. 저번 달에 우리 딸이 시켜줘서. 시켜먹은 것도 한 번, 그지? 그거고. 우리 오라버니는 옛날 통닭 사오세요. 우리 오빠 통닭을 좋아해서. 근데 좋아해봤자 뭐. 딱 두 개 먹고 가나? 소주하고? 이거 따뜻할 때 먹었어야 되는데. 약간 미지근해요 지금. 이재명이 집에서도 지금 돈 나왔다며? 걔네는 이재명이 뿐만이 아니야. 이재명이가 돈 뿌린 내가 뭐 한둘인가? 한둘인가?
아마 김정숙이 그 외국 나가서 쓴 돈이 다 이재명 돈 같아. 김정숙 나라 돈을 썼지. 벌써 거기 다 돈 매겼지, 그지? 걔네들이 걔네는 대통령 저거 때문에 세금을 얻는데. 그러니까 어쨌든 뭘 그도 자기 돈을 냈어.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떨거지들도 받은 놈들 많을 걸? 재명이도? 참 많겠죠. 돈 창고가 있을 거예요. 제가 이렇게 했죠. 돈 창고 있다고 걔네. 영화를 찍고 있어요, 걔네들은. 저희는 또 이렇게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우, 맛있다. 네. 절반은 먹을 것 같아. 한 마리, 그죠? 다 먹을 순 없고. 내일까지 먹을 거야, 아마. 여러분, 오늘은 또 저희들이 이렇게 또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